지난 시간 흑임자에 이어서 오늘은 쑥입니다. 까맣게 보이지만 쑥이 맞아요. 오늘은 이 베이스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베이스 만드는 것만 잘 보시고 따라해 보셔도 금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좀 꾀죄죄해서 뭐 얼굴 가리긴 했는데 뭐제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베이스 만드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오늘 또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게 중요한 거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쑥 가루를 이용해서 음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쑥은 흑임자하고 다르게 입자가 되게 고와가지고 눈에는 안 보이겠지만 제 눈에는 지금 가루가 뭐 이렇게만 해도 지금 막 날리고 있어요. 흑임자 같은 경우는 입자도 굵고 기본적인 약간의 그 짠맛도 있었고 훨씬 괜찮았었는데 이쑥 같은 경우에는 재료로 쓸 베이스를 미리 만들어 둬야 됩니다. 저희가 매장에서 보통 음료를 만들 때 보통 빠르면은 음료 한 잔당 30초에서 길면은 한 2분 정도 보통 그 정도 시간 내에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쑥 가루를 이용해서 음료를 만들 때는 베이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제조가 굉장히 간결해집니다. 음료를 만들 때 항상 제조의 간결성을 위해서 베이스를 만들어 두는 게 중요해요. 쑥 가루를 이용한 베이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쑥 가루는 50g이고요. 그리고 여기 꿀을 섞어줍니다. 꿀은 30g. 꿀은 이거 말고 다른 걸로 쓰세요. 제가 링크 밑에 달아드릴게요. 이건 향이 너무 강해서 별로고 다른 거를 추천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 상태로 잘 섞어 줍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는 되게 좀 뻑뻑해 가지고 잘안 섞일 거예요. 이럴 때는 물을 30g 정도만, 30ml 정도 물을 넣어서 이제 잘 섞어 주면 됩니다. 많이 뻑뻑한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은 됐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들어가야 돼요. 소금인데 소금을 한 꼬집 정도 넣어주면 됩니다. 조금만 더 넣을게요. 소금을 넣고 마저 섞어 주면 돼요. 쓰는 소금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간을 봤을 때 약간 짠맛이 살짝 느껴져야 됩니다. 그래야 베이스가 완성이 된 거예요. 일단 많이 뻑뻑할 경우에는 이제 물을 조금만 한 10ml 정도씩만 추가를 해서 저어주고 마지막으로 이제 소금은 한 꼬집 정도 넣어서 간을 맞춰주면 됩니다. 한 꼬집이라는 게 양이 애매하기는 한데 일단은 베이스를 살짝 맛봤을 때 약간의 짠맛이 조금 느껴져야 돼요. 베이스는 됐고 이대로 쓰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튜브에 담아주겠습니다. 이런 거에 담아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담아주고 베이스로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전에 출근해서 사용할 때는 냉장고에서 빼서 실온으로 놔두면 되고 퇴근할 때는 냉장고에 넣어서 냉장 보관해주면 여유 있게 2주 정도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약간 쌀쌀한 날씨일 경우에는 계속 실온 보관을 해도 이게 상하지는 않아요. 꿀로 만든 베이스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도 가능하면은 2주 내에 만들어 놓은 베이스는 다 사용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 베이스를 이용을 해서 음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할 거는 수크림 라떼예요. 이거 아시죠? 얼음 컵의 절반 정도. 홀로 씌웠을 때이 정도 올라오는 거. 그리고 이 상태로 우유는 200ml 정도가 되겠죠. 우유는 200ml고, 샷을 뽑아 올게요. 크림을 만들 건데, 지난번에 만들었던 크림. 크림은 50이고, 이렇게 하면 쓰기가 조금 편해요. 쑥 베이스는 20. 이거를 섞어주면 됩니다. 색깔이 예쁘게 나오죠? 초록빛으로. 크림이랑 섞어주니까 쑥이란 느낌이 확 들죠? 샷은 40ml. 크림을 부어줄게요. 이 음료가 쑥크림 라떼입니다. 지난번 흑임자처럼 커피랑 크림 넣는 순서를 바꿔서 크림 먼저 올리고 그 위에 크레마가 같이 올라가게 에스프레소를 나중에 부으셔도 돼요. 또 하나는 쑥 우유인데 이거는 베이스를 컵에 발라줍니다. 쑥 베이스를 60ml 정도 이렇게 발라주면 돼요. 얼음을 가득 채우고 이렇게 우유를 가득 채우면 됩니다. 베이스를 먼저 벽에 발라준 이유가 특히 아이스 음료기 때문에 이 베이스 자체도 이제 꿀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차가운 얼음에 이 꿀이 섞이면은 베이스 자체가 굳어버려가지고 잘 섞이지가 않아요. 드실 때잘 섞어서 저어서 드셔야 됩니다. 스팀한 우유하고 베이스랑 섞어가지고 풀어준 다음에 섞어줘도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것보다는 이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된 게 있는데 네, 여기 쑥 우유에 우유 양은 조금 줄이고 에스프레소를 넣어줘요. 이렇게 쑥 우유에 샷을 추가한 메뉴가 생겼습니다. 저희 매장에 오시던 단골 손님이 계셨는데 쑥 우유에도 샷을 추가해서 먹어보면 맛있을 것 같다고 얘기하셔가지고 한번 해드렸었는데 해드리고 나서 저도 만들어서 먹어봤는데 맛이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쑥 크림 라떼 그리고 쑥 우유 그리고 쑥 우유에 샷 추가한 메뉴 이렇게 세 가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베이스 하나로 세 가지 음료를 만들 수 있으니까 집에서 한번 해보셔도 괜찮아요. 재료 관련된 링크는 제가 밑에 따로 남겨드릴게요. 오늘은 이 쑥을 이용한 음료 세 가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 베이스를 이용하셔가지고 다른 것도 생각나시는 게 있으면은 응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